마약에 취한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추격전 끝에 실탄 11발을 쏴 붙잡았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몰고 3km 넘게 도주했지만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치려는 A씨 차량을 향해 실탄 11발을 쏴 도주를 막고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